화성시가 동탄 일신도시 센트럴파크에 화성시 빌딩숲 도시 텃밭 정원을 개장했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텃밭 정원 관리사 70여 명과 꿈틀 어린이 텃밭 학교 원아 60여 명, 일반 시민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227제곱미터 규모의 텃밭 정원에 놓인 70개의 상자에 배양토를 담은 뒤 감자를 심고 상추, 치커리 등의 씨앗도 뿌렸습니다. 앞으로 도시 텃밭 정원은 텃밭 정원 아카데미와 꿈틀 어린이 텃밭 학교의 배움터로 활용됩니다. 화성시 텃밭 정원 아카데미는 우리 화성시 도심 속에 텃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서 가까운 데 텃밭을 만들어서 채소도 가꾸고 꽃도 심어서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또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 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국의 모든 분들에게 화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텃밭 정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텃밭 정원 아카데미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텃밭 정원 관리사들에게 오는 12월까지 채소, 허브, 화초 등 다양한 식물들을 기르고 가꾸는 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9월에는 화성 동탄 복합문화센터에서 개최되는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에서 아름다운 텃밭 정원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개장식에 함께한 최인석 화성시장은 도시 텃밭 정원은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